한 기사를 봤습니다. 제목이 핫팬츠 여성객 쓰러졌는데 남성들이 외면했다는 제목입니다. 4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한 여성이 쓰러졌습니다. 작성자는 쓰러진 여성이 짧은 반바지에 장화를 신고 있어 신체 노출이 조금 있었다며 때문에 해당 칸에 있던 어떤 남성들도 그 여성을 부축하거나 도울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아주머니들과 젊은 여성들이 도와서 지하철 밖으로 여성을 부축해 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커뮤니티 회원들은 여성이 쓰러졌을 때 나서서 돕다가 괜히 성추행범으로 몰리느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 여자 도우려다가 세구랑 차는 경우 많이 봤다며 여성을 돕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접촉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즉 인사불성이거나 도움이 필요한 여성을 부축했다가 신체 접촉 때문에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슷한 사례가 지난달 8일 대전지법에서 있었습니다. 남성은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쓰러진 여성을 부축하다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다행히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성 A씨는 여성 B씨가 지난해 대전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문을 닫지 않은 채 구토를 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자 그를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쓰러져 있던 B씨를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로 최종찬 씨는 최근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2016년 3월 23일 오후 6시쯤 지하철 9호선을 타고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휴대폰으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관련 뉴스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 수사대 소속 경찰관 둘이 최 씨 팔을 붙들었습니다. 밀집 지역 추행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성기를 여성 승객의 엉덩이에 대는 모습을 목격해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여성 승객은 모르게 있었습니다. 경찰이 자초 지정을 설명하자 그녀는 듣고 보니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2017년 6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이어 1월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 씨가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댔다고 주장하던 경찰은 법정에서 열차가 출발할 때 닿지 않았을까 의심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찍었다던 동영상은 1분 분량을 찍었지만 지웠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시민을 상대로 장난을 친 것입니다. 잘못된 이념이 국가를 망칩니다. 신자파 젠더 이념이 현 대한민국의 일부 일처 제도라는 가족 제도를 훼손하고 남녀 갈등과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념과 그로 인한 법이 국가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들었습니다. 남녀가 상생하며 서로 의지하고 돕는 문화가 당연한 것인데 구시대 문화가 되어버렸으며 현 대한민국 남녀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가족 형성을 두려워하는 비혼주의자들을 양성하고 결혼 후에도 이혼을 쉽게 생각하며 가족 해체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파 젠더 이념입니다. 한국인의 자랑으로 여겨졌던 정문화도 덩달아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자파 젠더 이념은 갈등과 불신만 증폭시켜 극단적 개인주의로 흘러가게 하며 남녀 관계 속에서 필수적인 성윤리는 점점 파괴시킵니다. 또한 여성이 남성 혐오하게 만들어 비혼주의 자들을 점점 많아지게 하며 그리하여 국가 미래는 갈수록 어두워지게 합니다. 남녀 간의 결혼 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서로 통제 억압한다는 잘못된 거짓 망상을 심어줘 가정의 책임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먼 단어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해봐도 단순히 남녀 관계를 쾌락만을 위한 관계가 되어버렸으며 가정에 있더라도 분류는 쉽게 생각하는 사회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자는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책임, 여자는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책임 필수적인데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만 즐기겠다는 인간의 더러운 욕망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러다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남성이 여성을 배려하는 문화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이고 여성이 남성을 존중하는 문화도 사라지며 남성은 아버지로서 여성은 어머니로서의 개념이 퇴색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문화에 젖어있는 국민들이 만연해지면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심각한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어둡습니다. 우리가 바로 깨어있어 지속적인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